네, 안산 합동분향소 게시판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이 글들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될 예정입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 중계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인하 PD. 네, 전국적으로 분향소 다녀간 분들 집계를 보니까 180만 명 정도더군요. 추모의 발걸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추모객은 다소 줄었지만 추모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분향소에서 시민 5만여 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을 한 사실이 전해져 안산 합동 분향소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분향소 옆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무능력함에 자책하며 왔다 등 주로 미안하다는 글들이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라고 적힌 어린 아이들의 글도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남긴 애도의 글들은 정리돼 보존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임시 합동 분향소가 문을 연 4월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0일간의 글을 정리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이 논의된다고 하더군요. 유족들 입장인가요? 네, 현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화랑유원지에 추모비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건립하는 추모비가 꼭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일반인 피해자 대책위는 인천시의 안산 단원고와는 별도의 추모비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 연안부두 터미널 안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족들 사이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적 일찍 희생자 장례를 마친 가족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진도에서 올라온 분들, 그리고 여전히 가족을 못 찾은 분들. 유가족이 다른 가족들을 걱정하는 상황인가 봐요. 네,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은 최근에서야 실종자를 찾은 유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마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더큰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직도 진도에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온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 분향소에 늦게 도착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당해봤으니까. 머리로는 충분히 상상이 가지만, 그래서 이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아픔,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가족들이 좀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겪어봤지만 사실 누가 위로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자녀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아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위로한다고 뭐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는 거는 우리 가족들끼리 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가정에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좀 스스로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원고 학생 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책위, 그리고 일반 희생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일반인 대책위원회. 이두 대책위 사이에는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항의 방문 때에도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가 주도해서 갔지만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가 현장에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5명의 유가족이 진도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대 방문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유가족 대책위는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진도 방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텅빈 팽목항에서 외롭고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빠른 수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출된 승객들의 가족들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뜻을 유가족에 전했습니다. 당장은 구출된 아이들의 회복이 우선이지만 차후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